택시기사분, 60대 승객을 태우고 이제 네. 심야의 집으로 가는데, 음. 4,900원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를 내밀었는데, 여러분, 가끔 이 단말기 고장나면 네. 계속 이제 화, 이, 네. 결제가 안 돼요. 오. 결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단말기 뭐 이상인 음.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음. 현금이 없었어요. 음. 근데 결국 본인의 집 앞에 내리셨잖아요. 음. 집으로 들어가서. 유리컵에다가 동전을 채워 와서 네. 나와서 택시 기사분에게 아이고, 음. 뿌리고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흉기로 찔러서 택시 기사분이 사망했는데 택시값 때문인데 메타기에 찍힌 요금을 보니까 4,900원이었던데. 네. 아유 4,900원 때문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이게 이게 어디에 있을 법이에 음, 말도 안 되죠. 음, 이게 참 지금 말로. 아그본 것도 같은데 말로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었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채널 A에서 취재한 게 있어요. 그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이곳 주차장에서 6 3세살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진짜 한면 비가 이책보이지택보 기사 습니 찔리가 피를 흘리고이 뭐. 아... 사건 얘기한 겁니다 아... 네, 어떻게 아... 보셨습니까아니 저는 이 지금 이 그 가해를 한 분이 67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분도 60대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 범죄거든요. 음. 노인 범죄인데 실제 우리가 이런 동전과 관련된 사건이 그 전에도 임금을, 맞습니다. 월급을, 동전으로 이렇게 주는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아, 실제 우리가 왜 이런 동전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이 사람의 어떤 목숨이나 이 사람의 권리까지 함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 근데 제가 볼땐이 4,900원이라면 가족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내 음. 부모, 내 아버지, 내 남편이 그사 고작 4,900원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한다는 걸 보면서 어, 제가 가족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음. 근데 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신체적인 접촉도 정말 화가 날 텐데 흉기에 찔렸다는 거는 그 승객분이 집에 들어가서 음. 뭔가 흉기를 비참고 챙겨, 챙겨, 챙겨 왔다 왔다는 거예 이거 네. 그러면 고의적인 의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음. 싶어요. 뭐, 물론 뭐, 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싸웠고요. 음. 카드로 신랑이가 있었고, 음. 집에 갔고요. 컵에다가. 동전을 일부러 담고 네.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컵에다 담아온 것도 그렇고 흉기를 가져온 것도 그렇고 제가 볼때 이거는 고의성이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범인은 도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잡힌 건가요? 네, 잡나 겁니다. 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이 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고 네. 네. 경찰은 방범용 CCTV로 추적을 했고 네. 결국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4,900.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범인은 그럼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겠죠? 아직 그런 낌새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고 아, 어. 이게 변명이 등장하는데 어. 말씀하셨지만 어그 당시에 만취 상태라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하는 상황이에요. 야.